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갑구려. 반갑구만. 반갑구려. 반갑습니다. 구독하기는 눌렀는가? 받아줘서. 와,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먹을 메뉴는 바로 짠! 바로 오리 훈제. 그냥 오리 훈제랑 매운 오리 훈제. 그 다음 비비큐의 옛날 통닭. 비비큐 옛날 통닭. 옛날 통닭. 그 다음에 보이진 않는데 맛있는 치즈 스틱.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끓인 누룽지탕입니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발연기 한다고? 이제 아셨습니까? 내가 발연기인 거? 오리고기 땡기지? 제가 오리고기, 어? 와, 진짜, 우리. 아무로키님 100개로 스타트를. 와, 진짜 우리 아무로키님 100개로 스타트 진짜 100점 만점 100점 따봉 까꿍. 와, 진짜 100개 고맙습니다. 와, 진짜 1회도 되는 겁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무로키님. 이쁜이나 맛있게 먹어. 아, 진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됐다. 됐나? 맛있겠다. 제가 좋아하는 누룽지탕. 제가 좋아하는 누룽지탕. 아,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인데 말입니다.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요거 다리 하나 조금 뜯을게요. 날개. 머리. 맛있는 음식 드셨습니까? 아, 진짜? 뿌링클의 치즈 뭐가? 맥주 한 잔? 와. 이나님, 오늘 저 아침밖에 못 먹었습니다. 진짜? 왜요? 배고프실 것 같은데? 일단, 닭다리를. 이나양, 한 달 뒤면 저는 환갑입니다. 조언 좀 해주실래요? 거짓말 하지 마. 옛날 통닭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우리 아미님 스티커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우, 뜨거워. 아우, 시원해. 저 요리 잘하냐고요? 요리 잘하게 생겼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훈제 오리. 여기 양념에 딱 찍어가지고. 옛날 통닭 얼마입니까? 14,900원이요. 14,900원입니다. 와, 진짜. 누룽지. 아, 뜨거워. 좀 식혀 먹어야겠다. 시장에서 파는 옛날 통닭은 짜던데. 짜다고요?
짠. 짠, 요렇게. 딱 해가지고. 왜? 우롱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탄산수는 제가 콜라 대신에 탄산 음료를 먹으려고. 근데 저는 옛날 통닭은 BBQ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오늘 왜 피곤한데? 아,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아, 이티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리 기름은 몸에 좋다고 들었는데? 요거는 매운 훈제 오리. 와. 아, 우리 기영님. 3 더하기 3은 잉요미. 팬가입 고맙습니다. 오, 맛있어. 이나님, 저번에 주신 킥뷰 기간이 다 됐는데 주면 안 돼요? 없어? 와. 아, 진짜. 이거 매운 오리 제가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아, 우리 한성깔님 어서 오십시오. 한성깔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나 이렇게 먹으면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냐면은 화장실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 나 얼굴 부었냐고요? 제가 오늘 잠을 좀 많이 잤는데 얼굴 좀 부은 것 같죠? 예상님 볼 때마다. 우리 한성가루 대표님 고맙습니다. 누룽지탕은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아,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상당히나 증어서. 아, 우리 오태식이님 고맙습니다. 내가 재평가된다고요? 원래는 제 평가가 어땠는데요? 얼굴이 빠졌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눈이 소문이 났길래? 먹자 책임? 넌 책임? 뭔데? 설명충님 죄송해요. 제가 클릭 리스를? 죄송합니다. 웅둥이님 안녕하십니까? 오리고기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미안. 우리 설명충님 미안해요. 하필 고기에다가 댓글을 쓰냐? 김정일 먹다. 아, 내가 모르고 진짜 강태 누를 뻔했어. 왕눈이님 어서오세요. 아, 다 한 곳에서 시킨 게 아니고 다 따로따로 만든 거죠? 아, 나는 옛날 통닭은 솔직히 말해서 비비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아, 근데 박근혜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한성깔님도 치킨 드셨구나. 요즘에 치킨이 요즘에 뭔가 치킨이 빠지면은 뭔가 허전한 느낌? 뭔가 밥 먹는데 이제 치킨이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야. 내가 오늘 소식한다고요? 그건 좀 웃긴데?
치킨 중독이야, 진짜. 어우. 기역이형님, 제발 채팅 좀 많이 쳐주세요. 여기 김치 있잖아. 여기 김치. 아, 여러분들 투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아. 아, 왜 먹방 할 때만, 아. 좋습니다. 그런 일침. 응? 아니야, 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요. 진짜요. 응? 우리 8616님 어서오세요. 오? 먹방 할 때야 가장 예뻐 보인다고?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우리 몽띠리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옛날 통닭. 아, 완전 맛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젓가락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와, 진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1 더하기 1은? 잉여미. 어, 고맙습니다. 우리 자음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할 말을 잃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아, 이 내 목소리 톤? 아, 운동선수님 어서오세요. 이걸 혼자 다 먹냐고? 다 먹죠. 여러분들 저 오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습니까? 어우. 윈디 플라워님 안녕하세요. 요거는 치즈 스틱. 아니요, 빠졌어요. 아, 진짜? 아, 이거는 BBQ에 파는 옛날 통닭입니다. 응? 화질이 안 좋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화질 괜찮은데? 상남자는 이발소라고? 이발소. 운동선생님 28개 감사드립니다. 목다 여기서 뭐 하냐고? 목다 여기 우리 방에 큰 손인데요. 왜 그러십니까? 언니 사이다님 어서오세요. 28이 뭐지? 여기야? 여기 아니면은 무슨 뜻이지? 여기 있지? 욕풍 맞지? 욕풍인데 그걸 하라고요? 아, 우리 대화버사님 어서 오십시오. 저녁은 맛있게 먹었습니까?
정말. 아, 우리 익변하셨구나. 응? 인하는 못 말려로. 어? 정말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자꾸 화질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네. 지금도 화질이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제랑 똑같은데? 응? 왜? 괜찮아? 내가 귀가 좀 많이 얇아가지고, 야외 돈가스 먹었던 거 엄청 맵죠? 여러분들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여달라고? 생방송 저는 9시 전후로 하는데 8시 이후로 합니다. 아, 맑은비님 한번 그 온종 돈가스 한번 먹어보십시오. 메가덕? 메가덕이 뭐야? 제가 오리 훈제 되게 오랜만에 먹는 거라가지고. 아, 우리 황금박쥐님 한 개 고맙습니다. 돈가스 하면은. 아, 너무 맛있어서 할 말이 없어. 아? 음식값 오늘 6만원 정도? 통닭이 맛있어요. 오리훈제가 맛있어요. 둘 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오리훈제는 오리훈제대로 맛있고. 미치겠네. 오리를 못 먹었던데. 왜? 오리고기 못 먹는 분 계시나요? 오리고기 못 먹는 분 계시나요? 오리 훈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우리 허니님 어서오세요. 혼자 삽니다, 저는. 아, 2부 있냐고요? 2부 있죠. 아, 진짜.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던데. 저는 거의 뭐 항상 먹는 컨텐츠죠. 여러분들. 먹는 컨텐츠지. 생방송입니다. 닉네임 좀 바꾸게. 닉네임. 지금 덥다고요? 상당히 이나춘님 어서오세요. 오늘 후식? 오늘 후식은 뭐 먹지? 오늘은 되게 잠잠한 오늘 되게 좀 잠잠해가지고 뭐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이따 오십시오. 유도하는 거 아닌데? 먹방 안 할 때는 뭐 하면서 지내냐면은 그냥 가만히 집에서 고양이랑 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 10개 끓여 먹자고? 오.
아, 뭐가 잠잠이지?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치즈 스틱? 아, 치즈 스틱이 안 보이네?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하라고요? 아, 진짜. 봉급이요, 치즈 스틱. 아,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새우깡님, 그 다음에 우리 참새님, 안녕하십니까? 이나야, 닭을 하도 먹어갖고 계란 나온. 뭔데? 응? 닭을 하도 먹어가지고 계란 나오겠다고? 아, 초원님, 저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어. 근데 나보다 치킨 더 많이 먹는 사람 많잖아요? 국내산 음식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언니, 왜 남친이 없어요? 그러게 난 말입니다. 슬픈 말입니다. 응? 이나님 고등학교 생활 힘드나요? 고등학교 생활 힘들지. 공부만 해야 되니까 힘들지 않나요? 잠깐만요. 유유유유님 결혼했습니까? 결혼하셨다고? 역시 콜라가 맛있어. 진짜 결혼하셨습니까? 생각 외로 어제 그렇게 한계로 막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결혼 안 하실. 아, 우리 준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유도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야, 그냥 어제 그렇게 장난하시는 거. 아니, 어제 그냥 그런 거 보고 결혼하셨다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 유나이님 어서오세요. 쩝쩝이님 10개로 팬가입.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우리 준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뭐 할 때는 못 먹어서 어떻게 버텼냐고? 아, 킥뷰가 제가 없습니다, 쩝쩝이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킥뷰 좀 많이 충전해놓고 드릴게요. 저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배가 안 부르냐님?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1인 1식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틱하게 고맙습니다. 나같이 1인 1식하면 뭐 하냐고? 그건 그렇지. 내가 한 끼를 7시간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제가 매운 훈제 오리는 오늘 처음 먹어봤거든요. 7시간. 제가 7시간 정도 먹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아프리카 TV 보는 걸 싫어하겠지, 당연히. 근데 저는 역캠이 아니라고 알려주십시오, 유님. 이나님, 친구들이랑 외식할 때 어떡해요? 저 외식할 때 그냥 먹는데요? 뭐 딱히 제가 뭐, 외식을 못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방 말고 다 남캠방만 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윤님. 윤님, 근데 아프리카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 누룽지탕 자주 먹던데 맛있어요? 유나이님 왜 저래요? 유나이님 뭐 하시는 겁니까? 햄날 됐어? 전 딱히 역캠은 아닌데? 그냥 대놓고 역캠이 아닙니다. 누룽지탕이 물에다가 그냥 밥 말아 먹는 것 같아서 별로던데. 전 되게 구수하고 뭔가 맛있어요. 참기름 뿌려 먹으라고? 유나이님, 제가 유나이님 채팅을 어떻게 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샤방님 어서 오십시오. 뷔페에서 쫓겨나 본적 없죠? 태양아 초코님 어서 오세요. 내 숟가락 국자. 내 숟가락 국자예요. 저 23살입니다. 와. 회장님 보고 싶다. 회장님, 오늘 무슨 공부 좀 하시고 오신다고 하던데요? 나 학생같이 보인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학생같이. 뭐, 초딩 같은 건 아니죠? 저번에 사망하고 국자는 버렸죠, 당연히. 정말. 대학생이냐고?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아니, 국자가 녹아가지고
그게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다 같이 놀자가 뭐야? 키큐 얼마 안 하잖아. 광고? 아, 그래요? 와, 진짜. 아, 우리 제이치카님, 안녕하십니까? 그거, 키큐 3,000 얼마 아니에요? 3,000원인가? 옛날 통닭 맛은, 옛날에 왜 제사 지낼 때 먹던 그 닭을 튀긴 그 맛? 뭐라고 해야 되지? 치킨 맛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부드러워. 아, 우리 도토 잠만보님 한개 고맙습니다. 왜? 나는 누룽지 정말 맛있던데? 와, 진짜. 아, 오늘 뭔가 조금 느낌이 그랬는데, 느낌이 뭔가 오늘 방송이 분위기가 뭔가 싸했는데, 와, 진짜 114개 정말 고맙습니다. 이나는 못 말렸니? 100점 만점 100점! 따봉. 까꿍. 14개 진짜 고맙습니다. 이나는 못 말렸님? 진짜 고맙습니다. 뭐라고? 와, 진짜. 오늘 뭔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분위기가 좀 싸한데? 오늘 별풍 막혔네.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또다시 이게 또. 유나님, 119는 리액션 뭐예요? 아, 유나이님,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왜요? 제 눈에 보이는 채팅은 읽을 뿐인데? 아, 언제적 따봉이냐고요? 아, 우리 이나는 못 말려니 40개. 고맙습니다. 아, 뭘 자꾸 실망이래, 무스패치. 진짜 이상한 애야. 우리 못말려님이랑 지금 아무렇키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 이게 물이 다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약간 누룽지 죽같이 된것 같아. 아, 꽃준마님 어서오세요. 4개 감사드립니다. 와. 근데 맛있어. 죽같아도 맛있어. 와, 진짜. 우리 멍순이님 고마워요. 누룽지탕 내가 직접 끓인 거예요. 와, 우리 태양맛 초코님 1 더하기 1은 잉요님 고맙습니다.
아, 우리 꽃준마님, 진짜 제가 기억하고 있죠. 정말 아름다우신 꽃준마님. 이거 봐, 우리 못말려님이 리액션 해제라고? 와. 왜 인뇨미예요? 아, 제가 이나라 가지고 인뇨미입니다. 오늘 조금 하이톤으로. 와. 와, 진짜, 우리, 샤방님이 내가 이러는 거 처음 봤다, 진짜. 우리 샤방님 100개 또 고마워요. 100점, 만점, 100점! 까봉. 까꿍. 와, 진짜, 우리, 아, 샤방님 100개 고맙습니다. 와, 진짜, 수맥이 뻥 뚫린다고요? 오. 와, 진짜 고맙습니다, 100개. 응? 깍꿍이요? 제 깍꿍 한거 되게 오래됐는데? 깍꿍 리액션 한거 되게 오래됐는데? 이나 호강 좀 시켜주자. 꽃게 좀 먹게? 꽃게 좀 먹게? 지금 꽃게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샤방님? 아니야, 저는 사양할게요. 응? 저 또, 와, 진짜. 와, 진짜 우리 태양만님께서. 우리 태양만님께서 또 100점을. 하, 정말. 참말로 내가 못 살아, 정말. 100점, 만점, 100점! 따봉. 까꿍. 사랑합니다. 우리 태양마 초코님, 알지요? 와, 진짜 고마워요. 근데, 꽃게 먹으면 또 저주 걸릴 것 같아서 사양할게요. 응? 꽃게 먹으면은 또 꽃게 저주에 걸릴 것 같아서. 오리고기 다섯 개? 한 입? 오케이. 이나님 친구 많아요? 저 친구요? 친구 없습니다. 어? 뭐라고? 잠깐만. 이나님, 저 같은 팬 부끄럽지 않나요? 제가 왜 부끄럽습니까? 아,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아, 우리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나의 사랑스러운 남자친구고, 지금. 우리 준피리님 어서오세요. 어? 아빠 큐 하지 마. 진짜야. 내가 뭐좀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뭐 하려고 했더라? 키큐 국어라는 팬안 부끄러워요? 아니요, 부끄럽진 않습니다. 제가 키큐가 없기 때문에. 아, 맞다. 오리고기 다섯 개 먹으려고 했지? 내가 깜빡했구만. 이나야, 나 치킨 시켜도 못 시켜준다. 미안. 일단 다섯 개 싸먹을게요. 무쌈에다가 콩시크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무슨 패치야? 내가 왜 해야 되지? 일단 두개 싸먹어야겠다. 짠.
아, 무쌈이 아니야, 쌈무? 아, 왜 이렇게 덩어리가 커? 치즈 스틱 여기. 치즈 스틱. 제가 뭐라고? 저 유튜브 푸파 오픈가입했어요. 아. 뿅. 아, 낮에는 다른 일 안 하고 생계형 BJ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BJ가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생계형 BJ입니다. 아, 진짜? 허니님, 진짜? 아. 아, 저번에, 아, 전부라면 먹고, 팬 가입했다고요? 와, 우리 러라공주님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푸파 상대가 없다니. 저 푸파 그래도 진적 딱 한 번 있잖아요. 계란 푸파 예전에. 응? 계란 푸파 제 예전에 한 번 졌잖아요.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솔직히 조금 자신 있지. 아, 그거는 비긴 거라고? 아, 그거는 조금, 좀, 찝찝하게 끝나가지고. 아, 홍어? 누룽지탕? 누룽지탕. 근데, 저는 누룽지탕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누룽지탕을 왜 먹어? 이러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누룽지탕은 제가 어떻게 하다 꽂혔냐면은 엽떡 먹다가 그 누룽지탕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천재성님 팬가입 정말 고맙습니다. 해맘 입맛. 왜 사투리 안 써? 사투리 쓸까요? 제가 어제 사투리 많이 쓰니까 사투리 왜 이렇게 쓰냐고 막 뭐라고 하시길래. 아, 진짜? 응? 이나님 얼굴 줌해주면 안 돼? 눈에 주름진 것 같다고? 내 눈에 주름진 것 같다고요? 응. 내 눈에 주름진 것 같다고요? 어디?
아, 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어? 어? 아. 나 사투리 안 심하다고? 아, 샤방님, 뭐라고 하노, 지금, 지금.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이나는 못 말려니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 야, 책임. 아무리 놀릴 게 없어도 그렇지. 뭐 이상한 걸로 놀리고 있어. 아, 귀염둥이님, 저랑 말투가 비슷하다고요? 저랑 말투가 비슷하기 정말 힘든데. 정말 반갑습니다. 와. 어우. 나 왜 이렇게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 나 왜 이렇게 말문이 막혔지? 나 왜 이렇게 오늘 말문이 막혔지, 여러분들? 큰일 났구만. 아, 진짜. 머리가 지금 하얘, 지금. 어? 국자가 많이 그었다고요? 어, 뚜님, 제가 살 빠진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감사드립니다. 살 안 빠졌는데. 머릿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그런가? 오늘이 풍선이 안 펴지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윤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유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윤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저는 지금 계신 여러분들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해요. 어. 어? 아, 우리 쩝쩝이님. 정말 말만 들어도 정말 든든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이나는 못말려님. 1 더하기 1은 잉요님. 어? 아, 진짜 웃기네. 어. 야, 이나 하트 샤방. 너는 내 이나 하트를 해놓고 왜 자꾸 나한테 극딜하는 거야? 다 나를 좋아해서 그렇지? 그렇게 알고 있을게. 이건 무슨 귀신 소리? 아우. 아우, 좋다. 아우, 시원해. 어? 뭐가 공주병이야. 다, 어, 여러분들,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쵸? 응? 아직 배 안 부르죠? 어, 아직 배는 크게 부르지 않습니다. 응? 아, 시바미님 어서오세요.
무스 패치야 너 말고. 어? 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꽃준마님. 아, 이거 참. 아, 저를 놓고 대리만족을 한다고요? 아, 제가 오늘 좀 너무 좀 맛없게 먹은 것 같아서 조금 그렇네요. 어? 호빵님 고맙습니다. 언니, 눈썹을 대단히 잘못 깎아서 그리기 부자연스러우면 어떡해요? 눈썹을 뭐 밀어버렸나요? 눈썹을 밀어버린 거 아니야, 완전히? 그러면 눈썹 문신을 하십시오. 눈썹 문신 하십시오. 원래 눈썹을 밀면은 안 된다고 하던데, 저는 원래 눈썹에 숱이 별로 없어서. 꼬리가 날아갔다고? 진짜야? 아, 우리 유유유님 고맙습니다. 진짜? 여기 꼬리가 없어졌어? 헐. 그리면 뭐 어떡하겠어. 그려야지. 눈썹 그려야지. 어떡하겠어? 어? 예전에 내가 중학생 때 내 친구들이 막 놀다가 옛날에 중학생 때 그게 유행했거든요? 친구들끼리 서로 앞머리 이렇게 잘라주는 거? 근데 제 친구가 제 친구를 앞머리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뭐 일부러 고의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머리를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와, 내 친구 엄마 학교 찾아오고 막 이랬어, 옛날에. 아, 그때는 약간 일자 앞머리? 중학생 때 약간 일자 앞머리? 그게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잘라놔가지고. 아. 그때는 이제 일자 앞머리가 유행이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이제 여신머리, 여신 앞머리, 그게 되게 유행했고. 남중이랑 무공감이라고? 남학생들도 되게 막 일자 바가지 머리 되게 많이 했지 않나? 아, 샤바님, 그렇지 않습니다. 녹방도 틀고, 유튜브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대구는 반산이야? 아, 그랬나? 아닌 것 같은데? 어, 리차드밀님, 우리 땐 다 스포츠 머리였어. 도대체 뭐 몇 년도에 사셨길래? 어?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지? 늙은이라고? 고3 때 월드컵 봤다. 헐? 아, 한일 월드컵?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아, 진짜 우리 허니 언니. 아, 허니 언니 운동했었구나.
덩어리님 어서오세요. 돈이 어디서 자꾸 나오나요? 없습니다. 어? 사진 보여달라고? 근데 사진 보니까 되게 예쁘시던데? 전혀 운동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 성인 되시고 나서 운동을 관두신 거예요? 그러면 성인 되고 나서 운동을 관둔 거구나. 사진? 아, 진짜 9년 동안 선수 생활했어? 무슨 운동? 무슨 운동? 아, 여자는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니, 유부남. 아니, 유부남 노 유부남 윤님, 그런 말씀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아이, 믿으라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마음이 아무 뜻도 없는데? 진짜 마음 씀씀이일 뜻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도 가슴 보고 마음이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아, 오늘 메뉴 조금 아쉽긴 하다. 오늘 메뉴 되게 잘 선택했다고 했는데, 뭐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자꾸 아프리카 언어에 익숙해지면 사회생활 이거 진짜 인정. 저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중요해, 이 말이 자꾸 저는 그렇게 들려요. 요즘에는. 그리고 계속 막 그금 막 이러고 인정 막 이러면서. 자꾸 아프리카 언어에 자꾸 익숙해지고 있어. 아, 우리 제2의 꽃돼지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드가 부족하니 이렇게 말한다고? 피부가 좋아서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 미드가 뭐예요? 미드? 아, 내가 처음에 방송했을 때 사람들이 뭐 미드 막 이러길래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런 뜻이더라고요. 나도 처음에 진짜 미국 드라마라는 뜻인 줄 알았어. 미드가 미국 드라마라는 줄 알았어.
아프리카 언어야, 진짜.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인데 말입니다. 오늘 혹시 다들 월요병 걸리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스나이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어서. 아, 마누라가 밥을 안 주는데 어떡하죠? 깨워야 하나요? 아니, 여러분들 잠을 먹으러 이렇게 일찍 주무십니까? 이제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룽지탕에서 무슨 맛남? 누룽지 맛, 구수한 누룽지 맛이 나죠? 아, 진짜. 마누라를 만들어야 밥을 주죠. 마누라가 없으니 밥을. 아. 비비큐 치킨입니다. 비비큐 치킨. 여러분들.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채팅이랑 저랑 따로 노는 것 같네요? 뭐지? 아, 오늘 좀 느낌 이상한데? 이나님, 혹시 지코바라는 치킨 먹어보셨어요? 먹어봤습니다. 예전에 대구에 살때 많이 먹어봤는데, 송도에 안 팔아가지고 못 먹고 있네요. 어? 간장에 밥 비벼 먹으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와, 야, 스나이퍼야. 참, 좀, 어. 아, 맞아. BBQ 원래 가격이 좀 비싼데. 저도 그래서 예전에 BBQ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되게 맛있더라고요. 나 다른 분 방송에서 스나이퍼 나랑 똑같이 우리 방에서랑 채팅 똑같이 치는 거 보고 소름 끼쳤다. 젓가락질? 젓가락질 잘하는데? 아, 혼나님 반갑습니다. 아, 옷. 이거? 아, 진짜. 술 먹방 하라고요? 오늘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요번 크리스마스 때 방송 안킬 거죠? 여러분들 키지 말라고 해도 저 키려고요. 오늘 채팅이 별로 없고.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방송 다 하려고요. BJ가 크리스마스 때 방송 안 키는 건 예의가 아니야? 어? 하긴, 여러분들. 근데 BJ도 놀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는 방송 한다니까? 머리 색깔 밀크 브라운입니다. 응? 아니, 남자랑 놀아야 되지 않나요? 아, 여기 남자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저를 극딜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나야, 25일은 쉬자 빨간 날이다. 진짜 진심이야? 방송 키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25일날 방송 키지 말라고? 녹화 종료!